진짜. 만남의 광장 게살편 본방 보시면 게살 종합국에 게살 스프 끓이는 것도 나와요. 되게 쉽게. 볶음밥. 내 스타일. 맛있어? 야, 그게 맛있어요? 후추 뿌려도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약간 중국집 맛인데? 저희가 진짜 맛있으면 인상을 찌푸려서 진실의 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따 오나요? 어, 양 PD님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어, 야! 야! 한, 야! 야, 여러분 서라운드를 이렇게. 니들이 개들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죠? 병재씨, 볶음밥 먹으니까 맛이 어때요? 힐, 끝! 야, 쟤도 음악 들어줘. 야, 그라탕 먹어보세요, 그라탕. 그라탕은 사실 그냥 드셔도 되고, 빵이랑 드셔도 되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라탕. 치즈. 와. 여러분, 그라탕 이렇게 크래커에다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라탕을 크래커에. 먹어봐. 튀김 먹어보세요. 옛날 휴게소 때 생각나서 이걸 먹어. 와. 그것도 미쳤다. 먹어봐. 우와. 가공용으로 드시네, 이렇게 또. 이거 너무 진짜 맛있다. 와. 저희 볶음밥 너무 맛있어요. 볶음밥 맛있지? 너무 맛있어. 야. 자. 유리 이때 찐 표정이 나오네. 여기서. 바로 나오네. 저희 맛있으면 인상 써서. 이게 진짜 맛있다. 다 맛있다. 아, 이게 진짜 찐이야 이거. 근데 어떤 게 진짜 맛있다고요? 그라탕. 저요? 아니 이거 크래커 위에다가 네. 그라탕 얹어 먹는 게 진짜 진짜 맛있어. 아 좋다. 너무 맛있어. 아 이게 이렇게 되면 보여주세요. 볶음밥이 너무 딱 간이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간. 너무 맛있어. 아 남은 홍게살은 이제 밀폐 용기에 보관하셔서 이제 냉동 보관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먹을 만큼만 들어서 이제 해동하시고 남은 거는 계속 냉동 보관하시면은 유통기한이 1년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녹여보시면 느낄 거예요. 금방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녹이면 금방 드시게 돼요. 응. 아 너무 맛있다. 마무리 인사는 해야지 않을까? 예, 진짜 안정이 돼.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많은 농어민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하고 힘으로 들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소한 응원들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 만남의 광장이 1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또 양미리와 또 홍게를 하게 됐는데요. 아, 벌써 1년. 저희 만남의 광장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식자재에 대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양미리도 있으니까 양미리도 많이 좀 드셔주세요. 양미리 크리스마스. 오, 나이스 타이밍! 다 같이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어, 네가 양 하면 다 같이 미리 어, 양 PD 좋았나 보다, 이거. 양 미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홍게도요. 고맙습니다.